자, 오늘 자전거 리뷰 장미님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. 아, 저는 장비입니다. 일산에. 근데 이 자전거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어느 부분이 좋아요? 다 좋은데 국가다 보니까 몸이 사리게 돼요. 망가질까 봐. 자전거가. 예, 네, 부속이 비싸니까. 그리고 타는 데는 타는 데는 예, 앞에 29인치 뒤에 27.5인치 코너링 기가 막힙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 스페셜라이즈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종이지 않습니까 이게? 이게 21년산을 저도 펌박스에 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21년산 그 이상 지금 새로 나온 22년산 그걸 다 보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. 잘못된 부분 보완을 했다는 건 벨트 끊어지는 현상 그런 것도 보완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간 저도 그런 상담을 했었으니까. 근데 지금 현재는 회상이라고 따문할 때 그게 지금 앞에 샷건 이게 몇 미리인가요? 160미리에요 160미리 토크가 90뉴턴미터예요 모다 힘이 모다 힘이 네, 회전력이 예, 예. 예, 그게 지금 90뉴턴미터다 보니까 예, 예. 파워가 예. 일반 저기만 그 이바이크하고 좀 차원이 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힘은 좋지. 엄청 좋아요. 이건 이미 보완돼서 나온 거니까 아직까지 보완돼서 나온 22년식에서는 뭐 벨트 끊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. 그러니까 아주 만족하시면서 타고 있는 거네입니까? 현재는 만족합니다. 근데 타면서 스크라치가 날까봐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조심스러운 거 말고는 아 부속 망가질까봐 워낙 비싸니까요. 그래서 저기 막 생차 탈 때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타죠. 그 사이즈는 스몰인가요? 과거 사이즈로 타면 스몰이고 여기는 스페셜한 예스2로 나오죠. 스몰이 예스2 이게 예스2예요. 아 예스2 예. 예스1 예스2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S1이 제일 작은 거예요? 그렇죠. S1 S2 S1이 과거로 따지면 X 스몰이고 S2는 스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지오메트리가 하나 또 좋은 거는 이 자전거가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간격 있죠. 10포 10% 간격 요 간격 있죠. 이걸 다 내리면은 이거는 간격이 없어요. 딱 달라붙죠. 그 다리 짧은 사람한테는 이게 딱 닿았을 때 딱 닿아버리는 거죠. 아. 이거는 저거는 안 닿고. 아하 그러네요. 그게 한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한 뭐야 한 이게 몇 센치야? 많이 차이 나는 거 같은데?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. 지금 이걸 다 보완해서 나온 게 과거에 그 이제 사랑 라이딩 하는 사람들에서 다리 닿는 게 좋거든요. 네네. 안 닿는 사람이 이렇게 몸이 떠가지고 흔들리니까 내려 불안하고. 이 부분을 다 보완해 나왔는데 이 10%가 좀 비싸요. 아... 근데 프로에만 이게 들어가 있어요. 완차로 나올 때. 아 그렇군요. 이게 진짜 난 생각해도 획기적인 거예요. 이렇게 줄이는 게. 아,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. 여기 보면은 네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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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이거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. 설명해야 아는 거지. 아니야, 아니야. 이 프로는 이게 지금 달라붙었잖아 이게. 한번 올라타봐봐요. 다리가 딱 바닥에 닿는다. 닿지, 장비님이 닿으면 나도 닿지. 다른 거는 안 닿는다니까. 아니 핸들바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줄이려고 1cm 너무 양쪽으로 1cm 2cm 줄여야 되지. 1cm 내가 해본다. 너무 넓어. 이게 해솔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야 이게 단계 윗단계야. 아니야 더 편해? 조금 낮아요. 야. 그러니까 해소시키는 요 차이가 바로 그 익스퍼트는 그래. 그만큼 못 내려와요. 내가 말을 한 뭐라 그럴까? 크랭크함이 낮아져가지고 페달을 할 때 받치지 않을까요? 그래서 160mm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 크랭크함을. 원래 바꿨어요? 아니, 나 원래 저는 170mm가 맞아요. 해솔님은 165mm가 맞고. 예. 근데 얘네들이 160mm 만들어 놓은 거는 비비 드롭을 그만큼 낮추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럼 얘이 사람이 160으로 끼어놨어요?
이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나온다니까. 아 진짜. 원래 디오메트리를 만 디오메트리를 구성할 때 그래 이래야 된다니까 우리도.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안보라는 언제든 딱 내리면 딱 다야 돼. 다 내 말이 아까 산에서. 노을님 넘어질 때도 아까 그거 말고 선유동산 말고 또 뒤에 가다가 또 넘어졌거든요. 1타 2피 1타 2피 했는데 내리면서 우리는 내리면서 이게 발이 땅이 되면은 그래서? 남자들은 이렇게 다수 그냥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. 우리는 뭐 오늘 해다가 이게 안 닿으니까 꽈치발이 이게 안 닿으니까 막 이렇게 해서 뒤집어진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. 야. 이렇게 하고 160을 끼는 게 맞아. 그러게 오늘 아주 새로운 거를 또 발견했네. 산악자전거는 저게 기본이야 원래. 어 굉장히 낮아. 굉장히 낮아. 그치 이게 땅에 닿아야 된다니까. 근데 이게 에어가 이게 없어서 땅에 닿는 것도 아니고 내 요새 계속 에어가 없어가지고 땅에 닿았잖아 이게. 밑으로 꺾어놨잖아요. 올려놔서 더 내려가요 밑으로. 말랑말랑해. 그는 어 앉으면은 어. 그렇지. 그러네. 어. 그럼 우리 그러네. 그럼 우리 자전거도 이거 끼울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데크에도? 이제 이걸 끼우면 되는데 돈이 또 들어가죠. 그 샥이 틀려요 그거하고 이거하고. 그러니까 익스포트는 익스포트에 맞는 그 저기 막 금액에 맞게끔 그걸 끼워져 있는 거고. 이건 프로에 맞게 맞는 금액의 스펙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. 이래야 되는 거야. 이거야 이거야. 이거예요 뭐냐. 진짜 이래야 돼. 발이 이렇게 땅에 닿아야 뭐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해. 그렇지. 여성들한테는 이거라니까. 여성들한테 그 10포스트가. 저도 땡스 탈 때 이게 S스몰인데 야야야 이렇게 안 닿아. 그러니까 말 제일 안 듣는. 잘 봤습니다. 고생하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